오. 오. 이 형이. 네, 이하이 씨. 이 형이. 네, 이하이 씨. 아싸, 의자 좀 갖다 주세요, 의자. 우와, 어떻게? 진짜, 아니, 추운데. 감사합니다. 네. 이야.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. 대표, 아, 대표 폼? 같이 하자. 하지원 씨는 평소에 잘 아세요? 네, 영화에서도 보고 드라마에서도.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일단 너무 떨리죠. 지금 벌써 이렇게 얼굴만 봐도 너무 떨려요. 네. 근데 미인이세요. 저도 너무 팬이에요. 이문세 선배님이랑 어떻게 하세요, 두 분은? 아, 저는 선배님께서 기사로 같이 콜라보를 하시고 싶다고. 누구랑? 저랑. 아, 아니, 그렇게 말씀하셨어요? 저는 뭐 또 그게 기사화되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, 사실은 어린 친구인데 너무너무 제가 인정하는 친구하고 같이 음악 작업하고 싶어요 했어요. 그랬더니 그거를 헤드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기사가 됐고, 이하이 씨도 아마 그 기사를 보고선 놀랬을 거야, 이렇게 놓친 내가. 그럼 그 기사를 보고. 아니, 저는 이제 너무 영광이었고, 또 저희 부모님께서 그 기사를 먼저 보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연세가 어떻게? 49. 형님, 형님이랑 동갑이야. 아빠가 엄마가? 두 분 다. 아, 두 분 다 동갑이시. 난 진짜 큰아빠 나이야. 근데 후배 가수가 한 8,500명 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하예요? 저는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감성을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.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창법이나 이런 걸 이미 그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감성이 저를 능가하는 거예요. 저도 오랫동안 음악을 했지만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? 저의 희망을 얘기한 것이었어요. 근데 하이 씨도 여기까지 달려온 거 보면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한번 들려주세요. 30년 후에 이 사람은 제 나이가 됐고 나는 어쩌면 다른 세상으로 갈지 모르니까 미리 유산을 받는다 생각해. 어, 상조 가입은 하셨어요? 앞으로 사실 엄마 아버지가 49살이시대잖아. 엄청 어렸을 적에 이문세 선배님 노래를 다 들어봤었어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 휘파람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. 그거요? 네. 기타 좀 줘봐봐. 기타 좀 줘봐봐. 놀지 삼마루 턱에 아직도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낮으면 낮은 대로, 올리면 올린 대로, 천성적으로. 저는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들을 제 목소리로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확실하게 저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. 이제 그냥 선배로서 이제 막 시작하는 하이한테 네. 그냥 이렇게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네. 그렇죠? 어떤 사람이 더 진짜 진정성 있게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느냐. 테크닉은 금방 질려요. 음악이 주는 게 슬픈 감정의 사랑 얘기도 있지만
삶을 얘기